오전 6시인데요. 이거 담배 연기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 동네는 그 입김이나, 아, 그게 있어요. 추워. 내 입에 진짜 춥다는 소리 나고. 아,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해요. 어제 한 6시, 7시 이때는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바로 직후니까 그런데, 야,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 내가 물어봤거든요. 사장님한테. 이게 에어컨 없냐고 그러니까 에어컨 필요가 없대. 이 가정집에 에어컨이 없냐고 그러니까 없대. 에어컨 설치한 집이 없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 감기 한번 안 걸린다. 수년째. 기억도 안 나. 언제 감기 걸렸는지. 근데 나 베트남 와서 이게 목 감기 걸린 것 같다. 목이 잠기고 하는 것 같다. 그 월드컵 때 응원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관광객들 와서 목 많이 잠긴대요. 오토바이 때문에. 오토바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켓 야시장 쪽 가려면 가나 가려면 너 마스크 꼭 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의사항을 들었어요. 와, 씨. 와,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줄게요.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대요. 늘. 옛날부터, 예전부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갈비 덮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돼지갈비를 안 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 있어. 이거 한번 여기 돼지갈비 비슷한 게 있어. 계속 주문하려고. Please want. 예, 요거. 요거. 예, 주세요. 자리는 어디 앉지? 저기로 가볼까? 이제 한번 드시고 계시고. 저 기사는. 보느라고. 저분은 국수를 드시는데 나는, 이거 무섭다. 나 무서워. 못 올라갔어. 오씨, 불안해. 막 삐걱거렸어. 여기서 먹을래? 라임 있고 여기서 먹을래? 아 잠깐만, 짐벌이 이 눈동자를 인식하거든요? 사람? 그래서 안경을 끼게 되면 화면이 일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안경이 화면 지금 이그러질 거예요. 제 눈동자를 인식해야 되는데 얘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작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열어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제 눈동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화면이 안정적이에요.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국수인데 밑에는 국수예요. 숙주가 있고요. 야채 많고요. 면이에요. 위에는 돼지갈비. 한국 가서도 안 돼. 한국 비싸, 씨. 한국 과일 가격 세계 최고예요. 오, 이런 식. 아, 그런데. 아, 이게. 양념이 안돼 있구나. 그래서 이걸 넣으라는 거구나. 이런 걸 네가 알아서 넣어서 섞어 먹어라 이거네. 그런 거. 오, 처음 보는 거. 청양고추를 담궈놨어. 고추기름. 보통 다른 집은 청양고추를 이게 잘게 썰어서 넣는데 이게 통으로 넣어놨네. 아까 넣은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비빔면에 돼지갈비 넣은 거예요. 불맛 장난 아니에요. 몇 시지? 6시 39분. 한국은 8시 39분. 허브허브. 면이 식감이 아주 좋네. 우리나라 국수보다는 굵고, 짜장면이나 우동보다는 가늘어. 저처럼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세요. 야, 이거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은데? 베트남 와서 먹을 음식 중 최고는 새벽 3시에 오픈한
돼지갈비 볶아봤어. 좀 맛있습니다. 해먹말 이런 맛. 매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랑 같은 걸 줬었는데 뭐 다른 걸 더 줬어. 응? 다른 거야. 콩국이 있는 거야. 이 정도구나. 콩국 없는 거. 콩국 있는 거. 근데 고기는 삶은 고기야. 콩국이야. 같이 국물에 담그면 그릴에 구운 고기의 그 불맛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야채랑 고기만 건져 먹을게요. 면 다 못 먹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짬뽕이나 잣 같은 잣과 같은 견과류를 뿌려줘요. 식성 좋으신 분은 이거 두 그릇 먹겠다. 많이 맵네. 이게 내 입에서 맵다는 소리 나오면 매운 거. 차가워. 오래 간다 이 매운 거. 매울 때 뜨거운 거 먹어주면 아 좋습니다. 소가 막 타들어가죠. 잘 먹었습니다. 흰색 면은 비빔면, 노란색 면은 국물면 이렇게 되네. 아 근데 흰색 면이 좀 더 많아. 그래서 이 집은 비빔면이 인기다. 국물 국수 먹고 싶으면 이거. 가격은 방금 계산했는데 1,500원이에요. 3만 개. 이렇게 낮 12시 16분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날씨가 어제처럼 굉장히 좋아요. 오전에는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역시 편집했어요. 그 저에게 오전이란 여러분들 오전하고 다릅니다만 전 새벽에 한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요. 산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착했을 때 버스터미널, 인터내셔널 버스터미널 거기가 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은 뭐 케이블카를 오늘 타러 가는 건 아니고요. 분위기를 좀 보려고요. 그러니까 동선을 좀 확인하고 다음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블카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감각이 좋아. 아주 좋아. 잘 만나니까 뭐. 벽돌인가? 지나가다가 이런 건설 자재들 파는 걸 들렸는데 이게 뭐지? 슬레이트인가? 슬레이트인가? 벽돌인가? 어떻게 저걸로 집을 올리지? 우리나라 기와 같은 거. 진짜. 아까 그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공사 현장? 이거 가보자. 아, 잠깐 흥분했어, 흥분했어. 뭔가 흥분했어, 내가. 잠깐만. 이게 많아. 많아, 많아.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모래가 쌓여있다는 거는 콘크리트를, 공구리 친다고 하죠. 응? 이렇게 하네? 오호. 진짜. 오? 어? 대박, 이거. 야, 이렇게 벽을, 아. 벽재료구나. 우리는 건물 지을 때, 거푸집이라고 하죠.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로 이걸 이렇게, 나무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부어버리잖아요. 시멘트를. 그래서 하나의 벽을 만드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거 보시면, 이 벽이나 이것들을 전부 다 이 벽돌 같은 걸로 하나하나씩 붙이면서 이걸 벽을 만들구나, 구조를. 제가 베트남 와서 공사 현장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일부러라도 제가 찾아다니고 그런 걸 좋아해요. 뭐 명소 찾아다니는 것보다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후식들을 해결하는지 좋아하는데, 레미콘 차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길 가면 큰 레미콘 차 있잖아요. 뒤에 그 단지
큰 항아리 돌아가는 거 그런 차량들 흔히 보는데 여기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차량 대신에 뭘 보냐면 뭐 저런 떡도 그렇게 보이죠. 그 공사 현장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항아리를.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항아리로 반죽을 하더라고요. 시멘트. 아, 이해가 된다. 저런 식으로 하나씩 낮장으로 계속 끼우면서 공사를 해 들어가면 그러네. 큰 내부 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럼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릴 건데? 하나 만들 때? 사람이 투입되는 것보다 기계가 와가지고 쏟아붓는 게 시간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니까요. 이것도 어디야? 와, 저 이런 게 나와. 와, 그림 좋다. 와, 하늘하고 같이 자고. 멋집니다. 있는데 너무 외지다. 주위에 상점이 없는데. 어? 다 왔다. 달랏 버스 정류소예요. 굉장히 큽니다.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자, 한번 올라가 봅니다. 뭐가 나오는지. 그때는 숙소 찾느라고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이쁘다. 잘 어울린다. 이거. 저 산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걸어서 올라왔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거 보이는데 카페가 하나 있어요. 와, 이런데 카페 공사에 많이 들었겠다. 이 높은 곳에. 근데 지금 분위기가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하강 내리막길이고요. 이제 산에 올라가려면 이 길을 따라 올라가거나 저 옆에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인도가 없어요. 아, 올라갑니다. 걸어서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그럼 저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 여기 호텔 있구나. 야, 이런 데서 다 호텔이야. 달랐고. 아, 참. 잘한다니까 이 사람들. 뭔가 마무리가 다 되게 좋아. 저쪽이 케이블카 타는 데인가? 여기도 인도가 없잖아. 저 옆에 있는 저 작은 게 설마 인도야? 이게 인도라고? 옆에 있는 이게 인도라고? 너무하잖아. 땀이 한 바가지 흘렸다. 사람 쳐다볼 걸 난 이거 못겠어. 그 사람들 지금 파크에 있고 있어. 그럼 좀 오바 아니에요? 내가 더위를 좀 많이 타듯이 이 사람들은 추위를 좀 많이 타다가 뭐 가죽도 한 번 입고 그래. 그러니까 호이안에서 가죽 잠바집 봤거든요.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팔겠지 몇 년 동안. 이런 달랏 지방에 있는 사람들 카메라 흔들려서 죄송해요. 달랏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안 하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다낭에서 호이안 도보로 갔을 때 피부 뒤집어진 거 맞아요. 아이. 한국 도착하자마자 피부과 가야 돼. 아, 태국 3개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갈까 피부를. 걷습니다. 안 타요. 물어봐. 어디 갈 거냐고. 나 저 앞에 간다고. 오토바이 그랩 불러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태워달라 그러면 될 거야. 이거 가격이 한번 몇 번 타봤거든요. 어이구야. 이번에는 쥐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랩 타봤거든요. 한 10분? 15분 탔나?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혹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매달기
끊고 가는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요. 매다기를 끊는다기보다는 자기들 쓰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지에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그랩 회사에서 공인된 공식 가격이 나와요. 그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없이 그냥 막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찍어봐라 이거 찍어봐라 그러면 고장났대. 뻔한 수법이죠. 안된대. 폰 안된대. 그러면 너 내가 가는 위치 아니야. 위치는 안돼. 여기 택시기사들, 그랩기사들 수법이 있어요. 현지인들한테는 아마 딱 찍어서 갈 거야.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돈을 불러요. 그럼 나도 대충 시세를 아니까 언제 낮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1.5에 갈 수 있냐, 2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3에 간다. 그리고 아, 안 간다. 그럼 얘가 그럼 2에 갈게. 2에 가자. 그게 딱 맞는 액수거든요. 일찍 들어왔습니다. 밖에 또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산에 올라가다가 비 폭우 내리면 아 이제 뭐 돈도 안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얼른 내려왔어요. 뭘 할 거냐면요,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편집은 아까 해서 업로드 하나 걸어두고 외출했는데요. 일단 배가 고파서 밥을 사왔습니다. 과일. 어제는 포도 먹었는데 오늘은 이름 모르겠어요. 요거 한 개가 250원 합니다. 크기는 크죠. 크죠. 250원 합니다. 근데 여기 오렌지가 비싸대. 오렌지는 1000원 달래요. 한 개당. 비싼 거잖아.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제가 기존에 영상만 그러니까 촬영했고 그 편집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이 결과물인 이걸 잘 확인을 못해요. 거의 두 번 정도만 확인하고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뭐 내 운명이지 해서. 내가 이때까지 뭔 짓을 하고 했는지 좀 연구를 좀 해보려고. 어떤 거는 조회수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어떤 거는 이렇게 크게 나오고, 어떤 거는 또 어제 올렸는데 이게 또 이만큼 올라오고, 이거는 어제, 이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적고. 그리고 저만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 그래프들을 볼 수 있어요. 각 모든 영상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성별이 뭐 더 많이 봤냐 뿐 아니라 이게 그 클릭 충성률이라고 하나? 10분짜리 20분짜리 영상 딱 들어왔다가 뭐 1초 보고 5초 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2,2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1,500원짜리 호이안에서 먹었던 그 할머니 하시던 새벽 3시 오픈하는 그 가게보다 못하죠. 국물도 안 주죠. 요거 하나 주더라. 이거. 소스, 핫소스. 저기 그때 할머니 집에서는 그 포장 오는 손님한테 그 국 있죠. 그 국물 뜨끈뜨끈한 거. 그것도 용기를 그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줘서. 진짜 플라스틱 많이 쓰는 사람들 너무 많이 써. 이거 종이컵 아닙니다. 컵라면인데 종이컵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다 통째로 플라스틱이에요. 이 환경 호르몬 장난 아닌데 이게. 감기약 먹고 자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그냥 나왔거든요. 여기는 시간이 한 9시쯤 됐습니다. 밤 출출해서 나왔는데 여자구 해장 국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나눠주고 먹습니다. 여기 또 친구들하고 친해졌어요. 예. 아, 막 다 흡수합니다. 이게 라면인데 여기에 등뼈가 들었어요. 아이 유튜버. 야, 이 대박이야.
아, 이렇게 녹는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것도 나왔습니다. 제 것도. 제 것도 나왔습니다. 낮에는 돼지갈비 덮밥을 파는데, 이 매장이, 이게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상가를 쉐어하나봐요, 상인들이.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 진짜 많아. 맛집이에요, 맛집. 젊은 애들. 예. 카메라 안 갖고 왔는데 맛있네 이거. 내가 이걸 그냥 땡으로 이렇게 먹는 거 보고 옆에 애들 놀란다. 밑에 있는 돼지 등뼈 꺼내지도 않았어. 이렇게 수육을 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칩니다. 고기 많아요. 와, 맨. 이거 맛있네. 딤섬이라고 하죠. 만두도 들었습니다. 맛있어. 아, 카메라 갖고 나왔군. 아, 정말 유튜버의 삶이라. 면은 괜히 가늘어요. 이 통에 있는 마늘 전부 다 여기다 다 갖다 때려 버렸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 마늘을 생마늘을 하루에 한 열 알 이상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늘 좀 구경하기 힘들어. 그래서 오랜만에 본 뒤에 본 김에 저 통에 있는 걸 다 옮겨 버렸어요. 더 달라니까 없대. 그게 마지막이래. 이거 마차같이 생긴 그 간이 조리돼. 이것도 쉐어합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 같아요. 메추리알도 들어가고. 오, 이 고기 이거 이 수육을 얇게 슬라이스 썰어줍니다. 오, very nice. 오, 이거 오, 면을 이렇게. 오, 재피니즈 스타일. 어, 뭐. 오, 이거 낮에는 돼지 갈비 덮밥집이었는데 밤에 이렇게 보겠어. 가격이 쇼미. 가격이 이래. 이 한 그릇에 1,500원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구나. 와, 대박. 와, 음식 이 질이 엄청 높아. 어쩌냐. 오, 이 스케줄이. 저기 음식이 이게 1,200원? 1,250원? 그 글로밖에 안 해. 깜짝 놀랐어.